나 전에 듣지도 않던 사랑 노래 가사가 들려다 왜 이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맞지도 않게 설렘 가득해 흥얼거려 man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본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억지인데 덕진 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ake me feel so high 넌 나를 높은 곳에 데려가 내가 널 궁금하게 하지 두근거린 마음 이제 바로 앞까지 이 기분 마치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서 있는 듯 해 그때 넌 마치 미소를 떠 햇살같이 눈이 마주칠 듯 말 듯 해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기다려. 라임 오렌지 펜션은 오렌지 빌 펜션은 아침 홈페이지 상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조식 운영한다고 써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한다고 하고 8시 반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하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직접 준비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본인이 자기 기호대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싸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고 가서 이제 이거에다가 커피 또는 음료수를 과일 주스를 먹을 수 있게 해놨고 좀 이따 가서 주방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식당 내부를 좀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찍고 갈 거예요. 저기 보이는 그 모습 보이는 분이 저희 여친 누님이십니다. 샤방샤방 하시죠. 정말 오늘 날씨 좋습니다. 위로 보면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그런 날씨예요. 축복받은 날씨입니다. 제주에서 이런 날씨 여러 번 와봤지만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날씨더라도 바람이 세거나 근데 오늘 바람도 거의 없어요. 네, 여기가 지금 입구고 라임 오렌지들 입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디랑 와서 좀 같이 놀아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인데, 이제 레스토랑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료 조식을 먹는 건데, 여기가 어저께 밤에 와서 미리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정말 한 5,000평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기까지 지금 다 펜션이고, 저 뒤에 있는 노란색 계열의 집 4개도 다 여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산책로, 저 해안 산책로, 바다 보이는 해안 산책로 쪽으로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여기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이 식당 옆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여기는 저의 그 제주도 올 때마다 꼭 들리는 체 카페 망고홀릭 서귀포 점입니다. 법한동에 있는. 되게 이뻐요, 여기. 야외 쪽으로 나가면은, 뭐 보여드릴게요. 이미 저쪽으로 가자, 내려가. 뷰가 이래요. 마당도 있고, 원래는 애견 동반이 안 되는데 손님 없을 때만 수용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손님 있을 때는 나의 테이블에 테이크아웃 해갖고 이런 데서 드셔야 됩니다. 뷰가 이래갖고, 예, 저도 여기서 예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나와요.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뷰가? 좋았죠? 응? 제주도는 좋은 곳이요? 응? 저 뒤에 보이는 섬은, 그쪽으로 보이는 섬은 범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안 살고 있어요. 기가 막혀. 제주도는 미미를 위한 곳이네. 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강아지 애견 동반이 가능한가? 그때만 케이지나 오모차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가게 내부는 아직 안 들어가 보겠는데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는 제주 조각공원에 점심을 먹고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입장권은 땡땡번가에서 고급형 패키지로 해갖고 샀어요. 여기서 현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인터넷 소셜 커머스에서 구입하셔가지고 패키지로 자기가 갈 곳을 미리 선점해 본 다음에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한 제기 기준으로 한 50% 내외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제주 고조각공원. 여기가 저희 있는 곳이고 옆에 화장실 하나 안쪽에도 하나 더 있고요. 여기서 천천히 가시다가 만남의 광장에서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요, 오른편에 길이 하나 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고절 보시고요. 3월 25일인데 벚꽃이 지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이 벚꽃.
그네? 그네야 그네? 산책 숲은 느려요. 미니는 빨라요. 한 번 더. 와, 여기 그림 같다. 이게 바로 힐링 여행. 응? 가자. 응. 오, 엄청 목말랐네. 그래서 뛰어들었구나. 야, 그렇다고 연못 뛰어가 어떡해. 엄청 시원해, 와. 가자, 미미.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제주 돌말 꺼정 최장 오지엔 허난 폭삭 소가수다. 안틀에 들어가민 꺼정. 요성년 돌멩이용 요성년 낭이 하영 이신한 와라지 마랑 놀멍 쉰멍 하영 고당 없어에. 무슨 줄 알겠어요? 놀고 쉬고 잘 보다가 가라. 폭삭은 어서 오세요. 그거들. 그렇죠. 폭삭 소가수입니다. 네. 아, 소가수다. 소가수다. 고생했다는 게요. 네. 안 들어가면 네. 이상한 돌멩이다. 네, 들어가민. 맞아요. 맞아요. 네, 대충 알고 있네요. 네. 자, 들어오세요. 네. 이제는. 네. 들어가자. 네, 요거는 나갈 때 읽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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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섭시다. 여기 네. 먼저 봅시다. 이거 나무지 아시죠? 이거요? 동백입니다. 네, 동백 맞아요. 자, 왜 보시라고 하느냐. 이 나무는 한 그루에 뿌리가 하나. 밑에 보세요. 아... 저기서부터 이렇게 다 연결됐죠. 아... 자, 용이 꿈틀대고 있다. 용동백. 얘랑 얘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밑에서? 하나. 한 그루. 아... 한 200년이 넘은 나무. 아... 예, 신기하죠. 용동백이요? 용동백. 용같이. 그러면 아... 동백꽃들 막 밭 이만한 데 있는 것도 거기 밑에 보면 다 하나인 아니,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 이렇게. 한데 이제 이 나무만 유별난 아... 거죠? 그래서 보는 다 이렇게 이어져 있네. 이건 어디야도 볼 수가 없어. 우리 제주도 말로 멀구슬나무라고 하는데, 예. 자, 요로 이쪽으로 절, 요 가운데 보세요. 예. 여기. 예. 요 가운데 보시면 새싹이 나오죠. 예. 요거. 예. 자, 천성과 나무. 어. 자, 그리고 요거. 예. 사철나무. 예. 이거. 예. 돈나무. 예. 요거. 예. 소나무? 이게 하나에 다 난 거예요, 지금? 이 나무에서 사는 거지. 아, 신기하네. 세상에 이러니. 나무에 나무가 있네. 나무에 나무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렇게 신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난 거예요? 다 자연입니다. 자, 수중이 다르면 접이 안 돼요. 제주도 10번 와도 볼 수가 없어요. 예. 평생 볼 수 없는 것들만 있습니다. 예. 자, 여길 보세요. 돌 속에서 나무가 사는데 네. 흙도 없고 뿌리도 없고 열매가 360을 안 떨어져요. 자, 지금 그치. 3월 달인데 열매가 있죠? 이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먹을 수는 있어요. 오. 자, 그 돌에 붙어있는 거 보세요. 흙도 없는데 100년이 한참 넘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장수한다. 수가 있지? 약간 부엉이 느낌이 나는데 난 외계인 같아. 예, 네. 이 시간부터 두 분은 장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도 같이. 자, 장수 옮기시고. 네. 네. 저기 보세요. 돌 속에 소나무 사는 것들.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예. 신기한 나무 여기 다 있네. 여기에서 옮긴 게 아니고,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서. 여기 다 자연입니다. 자, 여기 심어서 살릴 기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자, 또 있습니다. 일로. 네. 여긴 다 세상의 이원일이네. 아, 그래,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 10번 와서 못 본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나무를 만지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느릅나무 속에서 소나무가 자란답니다. 수종이 다르면 접이 안 되지요. 커플이 같이 보면 이 나무처럼 철등보감이래네요. 자, 요게 느릅나무. 예. 요게 소나무. 어머. 자, 수종이 다르면 접이 안 된다고 하고 써 있죠? 예. 어, 그러네. 위에는 또 소나무네? 예. 부부가 같이 보면 이 나무 같이 이렇게 찰떡궁합이 되는 게. 두 분은 이 시간부터 더 찰떡궁합이 되는 거. 그렇군요. 찰떡궁합. 짝짝짝. 너는 일로 와. 넌 짝이 없어서 꼬지 그러고 있구나. 일로 와라. 이 탑도 싹 보는 탑 위에 새들이 앉아 있죠? 새들이요? 아니, 탑에 새들 딱 위에 볼 수 있어. 아, 돌멩이요? 이렇게 있잖아. 응. 어, 진짜 새 같아. 아, 여기 와서 보세요. 응. 자, 위로 보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돌 같지 뭐, 새, 멀리서 보니까. 예. 신기하죠? 지금 여기 사장님, 관리인 분께 예,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 지금 이 여기 돌마을 공원에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예, 미미를 풀어놔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지금 미미를 풀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화산석이 그대로 이제 화산이 녹아서 녹은 게 아니죠. 굳어서 굳은 자리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자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장님 말씀으로는 딴 데서 옮긴 게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제 공원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좀 희한한 것들이 많네요. 예. 제주 돌마을의 동물 가족에서 거북이 뭐 순한양 저기 보시면 뭐 누 고슴도치 오리 세상에 이런 거를 봐야 되네. 저거 저거 따먹으라는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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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 가자 앉아 앉아 이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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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일로와 미미 어. 일로와 돌을 넘어와야 돼 엄마 아빠를 만나려면 옳지 날씨만 느끼는 건 완전 한여름 같고. 박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여기에 무료 노천탕이 있다 그래서 조교하는 님이랑 이렇게 왔어요. 확실히 봄이 돼서 그런지 많이 보여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마스크는 다 쓰고 4인 이상 모인 분들은 안 보입니다. 네, 다 지키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밤을 노천탕. 우리는 지금 애월에 있는 돈파스타 정원이라는 곳에 왔는데
불이 꺼져 있고 손님도 없고 그러네요. 예, 돈파스타 집이 문을 닫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가까운 식당을 애견동반이랑 식당을 검색을 해서 제일 가까운 식당을 알아보니까 이거 뚱딴지란 곳인데 여기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애견 케이지가 있으면 동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고스트타운 근처예요. 제주도 고스트타운 근처고 약간 그 외길이라서 찾아보기가 내비가 없고 말로 설명하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들어가시죠.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돼지도 파는데 흑돼지 가격이 이제 흑돼지 한 근 600g에 전복 4개, 대학교에 수제 소세지 78,000원 정도 되고, 활, 오목탕, 뭐, 저런 건 둘이 먹기 너무 과하니까, 일반 식사주로 먹기에는 건강 좋으냐, 쏘쏘하다. 그런 거리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왔네요. 미모, 아빠 어디 갔다? 미모, 얼음. 미모, 얼음. 이건 뭐지? 역시 싱크대. 싱크대 싱크대가 나무 뒤에 숨어져 있어. 여기는 참 뭐랄까 제주스럽다. 제주는 뭐 이렇게 워낙 뷰가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전구만 달아도 뭔가 갬성갬성한 느낌이 듬뿍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이쁜 전구들을 사장님께서 달아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카라반도 있어요. 카라반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글램핑이 후기가 더 좋아서 글램핑을 선택했습니다. 미미는 지금
잔디밭 냄새를 맡고 있고요. 미미는 오늘 어제 얼추 저희와 함께 약 하루에 8km 이상을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 제주 도민분들이나 이제 다른 일반 관광객분들이 많이 이쁘다고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키우는 제 입장에서 매우 좋은데 아직도 그 성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일째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지금 6시 26일, 3월 26일 오전 6시 29분인데요. 저쪽에서 지금 해가 떠오른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일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서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 멀리 어저께는 이제 잘 안 보였겠지만, 저쪽이, 이쪽이 지금 애월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무슨 영화 촬영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해무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이쪽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랜핑동이 한동, 두동, 세동, 네동 있고 요즘에 난 눈에 뜨지도 않던 사랑 노래 가사가 들려다 왜 이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맞지도 않게 설렘 가득해 흥얼거려면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본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ake me feel so high 넌 나를 높은 곳에 데려가 내가 널 궁금하게 하지 두근거린 마음이 내 바로 앞까지 이 기분 마치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서 있는 듯해 그때 넌 마치 미설대 회사같이 이제 3월 26일인데 이제 마침 7시 10분이에요 마침 7시 10분이고 지금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고 있고 아침 9시 25분 비행기인데 오늘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피곤도 하고 하지만 이틀 동안 되게 즐겁게 여행을 했고 날씨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와 미미가 아주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는 지금 폭풍이 완전 만개해갖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다 질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중순? 하순? 되면 다 질 것 같으니까 제주에 굳이 오실 일이 있다면은 이쪽을 참고는 하셔갖고 오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 보면서록 새롭게 느껴져서 매 순간마다 설렜고 나만 이런 건가 싶었고 별거 아닌 일에 얼굴을 붉히고 이 기분 마치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서 있는 듯해. 그때 넌 마치 미소를 띄어 햇살같이 눈이 마주칠 듯 말 듯해 어쩌면 나만 이런 거겠죠 그래도 괜찮아요